다이슨의 대표 헤어케어 제품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휴가를 떠나고 왔는데 이렇게 저처럼 놀러 가시는 분들 요즘에 많죠. 시험 보여드리면서 제가 오늘의 또 이야기도 여러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살짝 돌려가지고 반대쪽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가까이 갖다 대주시기 하면 네. 알아서 착 감기는 우와.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름철에는 5초에서 7초 정도 해주시면 좀 더 오래 갈 거고요. 와. 이게 바로 40mm의 배럴로 만든 웨이브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냥 뒤로 휙 콜드샷 사용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여름철에는 여러분들께서 고정력 높여보시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저희가 40mm 배럴을 사용해서 예쁘게 스타일링을 마쳤고요. 아무리 빗질해도 잘 되지 않는다면 오늘 코안더 스무딩 드라이어로 가볍게 쓸어내리는 것만으로도 연출이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머리가 말리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동일하게 드라이기를 쓰는데도 이렇게 머리가 빨려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빗질하지 않아도 보이시죠? 네. 이렇게 쫙 빗질한 것보다도 훨씬 더 차분하게. 여러분 저는 진짜 방금 화품하고 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차분해지면서 제가 분명히 막 일으켰는데 제가 지금 요만큼 했거든요? 네. 여기 차분해지면서 튀어나온 머리카락이 거의 없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비포 애프터 명확한 차이 보시면서 아마 스트레이트 머리와 머리 말리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신세계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 좀 얇은 모발에다가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이라서 중간 정도의 온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젖어있는 상태라서 젖은 머리로 할 거고요. 그 전에 두피를 먼저 말려줘야 되거든요. 닫아주시고 두피부터 먼저 말려보도록 할게요. 두피부터 꼼꼼하게 말려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열판 고데기 있죠? 그런 느낌으로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스타일링하고 있는 동안에 만져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이야. 제가 바로 스타일링하는 모습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발 잡아주시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와, 다르죠, 여러분? 아니, 지금 쭉 피는데 벌써 끝 모발이 정돈되는 모습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벌써 펴진 모발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반곱슬이어서 이런 느낌으로 꼬불탱꼬불탱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는 그냥 전체적으로 모발을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쓱 지나가 주기만 하면 보이실까요? 제 비포 애프터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쪽이 비포예요. 방금 머리를 감고 나와서 오 세상에 여기 지금 손상되어 있는 머리 저 머리 다 끊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너무 속상한데 이런 머리에서 샤라랑 아! 저는 보시면 벌써 굉장히 제가 눈썹도 진하고 머리도 굉장히 두껍고 진하게 나는 모발이다 보니까 보통 미용실에 가거나 하면 스트레이트 하는데도 추가 비용을 받아 약값을 받을 정도로 잘 안 듣습니다. 먼저 두피부터 역시나 말려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트 하나만 샀는데 두피를 말리는 것부터가 벌써 잘 되니까 이건 하나로 일단 두 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한번 가보면서 믿을만한 제품을 믿을만한 곳에서 구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쫙 펴주면 되는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잡아서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판 자체가 굉장히 와이드해서 한 번에 잘 잡히고 한 번에 잘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는 지금 약간 고불고불하면서 흩날리는 느낌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러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깔끔해요. 찰랑찰랑찰랑찰랑. 아니 윤기가 지금 저 지금 헤어를 안 발랐거든요. 네. 심지어 뭐 헤어 미스트 안 뿌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빛 반사 되는데 와 엔젤링이 와 진짜 부담 없이 내가 계속해서 머릿결 손상도 최소화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맞습니다.